일본의 인기 아트 디렉터 요시다 유니의 기발한 판타지 작품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작가가 일상 속에서 찾은 초현실적 이미지는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과 흥미를 선사합니다. 이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이나 햄버거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한 작품. 얼핏 보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같지만 하나하나 큐브 모양으로 잘라 끼워 넣은 뒤 촬영한 것입니다. 뒷굽을 야채와 과일로 만든 하이힐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지난 듯한 모델의 머리칼과 꽃다발. 수백 건의 잡지로 만든 여성의 모습. 요시다 유니는 독창적인 시선으로 일상 속에서 찾아낸 판타지를 섬세한 수작업을 통해 구현해 관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합니다. 実際に起こっているものの中で、面白いものを見つけることが好きで、顕微鏡を覗いて、実際には肉眼では見えないけど、そこに存在するものを見たり、そういうのが好きな子供だったので、今の作品にもそういったことが通じ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기획부터 구상까지 5년을 공들인 신작 플레잉카드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인물과 과일, 꽃, 음식 등을 총동원해 펼친 기발한 상상력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규준입니다.